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입니다. 10월 11일 오늘의 장전 체크포인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3대 증시는 모두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다우 산업이 0.32%, 나스닥 종합 1.04%, S&P 500이 0.75% 하락하였는데요. 다양한 내용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전거래일 고용보고서 여파로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혼조세로 출발하는 듯 싶었으나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부정적 소식에 관련주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경기 침체 이슈 또한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우려감을 계속 키우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영국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기에 충분하였으며 3대 지수 모두 하락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시장 예상치인 27만 5천 명 증가를 소폭 하회하며 26만 3천 명 증가한 고용보고서는 21년 4월 이후 가장 적게 늘어난 수치를 보였습니다. 다만 실업률이 3.5%에서 3.5%로 전달 3.7%보다 하락했으며 시간당 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5% 올라 연준이 고강도 긴축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을 강화시켰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 봉쇄 조치 강화 우려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당대회 개막을 앞두고 국경절 연휴 여파로 이전보다 약 3배의 급증을 기록하고 있는 확진자를 대비한 방역 정책이 부각되며 증시에도 우려감이 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이 반도체 중국 수출 통제를 점차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슈퍼컴퓨터 및 AI 산업 등 첨단 반도체가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의 반도체 관련 제품이 금지되는 규제를 발표하였는데요. 또한 AMD가 PC 산업 둔화 등을 이유로 부진한 잠정 실적을 발표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6%가량 급락하고 금일 또한 3.45% 추가 하락하며 반도체 업황의 부진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는 동향입니다. 개장 전 국내 주요 이슈입니다. 중국 반도체를 굴기에 때린 미국, 하지만 삼성 SK 하이닉스는 호재라는 분석이 잇따르는데요. 1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반도체 및 생산 장비에 대해 중국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관보에 게시했다고 합니다. 다만 중국의 공장을 보유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업체의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입니다. 일본이 개인 여행자 입국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외에서 출발한 개인 여행자, 그리고 입국자 수 상한도 철폐하며 단기 체류 비자도 면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행, 항공 관련주들을 관련 수혜주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김용재 소장의 실시간 무료 추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